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벤츠 매뉴얼의 QM 벤츠입니다. 자, 마더보드를 들고 왔어요. 기가바이트의 Z790 어로스 타키온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로스 마스터, 뭐 어로스 익스트림, 뭐 엘리트 이런 제품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타키온은 그 정도의 인지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타키온이라는 이런 브랜드 자체가 기가바이트 전체 라인업 제품 중에서는 이제 오버클럭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쟁사에도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에이수스로 치면 이제 에이펙스가 있고 뭐 MSI의 유니파이 X 그런 모델이 있죠. 그래서 오버클럭 특화 보드는 과연 어떤 점이 다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패키지. 네, 패키지는 이제 기존의 어로스 마더보드의 어떤 컨셉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어로스 엠블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모델명에 타키온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인텔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LGA 1700 소켓, 그리고 PCI 5.0 지원 DDR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Z790 어로스 타키온. 일단 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게 Z690 타키온하고 보드 레이아웃이 동일해요. 물론 그 PCB에 박혀있는 소자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레이아웃 형태나 배치 그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신선도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물론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90이랑 동일한 레이아웃이지만, 그래도 이제 PCB랑 히트싱크의 색상을 이제 화이트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이제 신선한 새로움을 추구했는데, 기가바이트 타키온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개성은 좀 약하지 않나. 사실 이거 재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주요 특장점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전원부는 15+1+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오버클럭킹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다, 그리고 DDR5 메모리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PCI 5.0 슬롯과 이지 래치를 지원한다. 이 이지 래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PCI 걸쇠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조금 더 손쉬운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바로 패키지 열어서 구성품 그리고 본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뚜껑 열자마자 바로 얼굴을 들이미네요. 이게 타키온 보드고요. 타키온 보드는 꺼내서 잠깐 이쪽에 치워두고 액세서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이제 언젠가부터 환경 보호를 이유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이 인쇄물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간략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건 내려놓고, 자, 이제 간단한 종이 인쇄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상단에 네, 어로스 타키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익스트림, 마스터, 엘리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로스 타키온이 플래그십 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보드 가격도 어로스 익스트림보다도 저렴한데 왜 상단에 있느냐, 그만큼 특별하고 어떤 컴덕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이런 QR코드 접근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드 매뉴얼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가 있고 스티커가 있는데, 네, 어로스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어로스를 상징하는 색깔이 이게 주황색이죠. 이게 지금 AMD의 라이젠 색상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네,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실제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기념으로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네, 안테나 있고요. 어로스 안테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사타 케이블이 있어요. 사타 케이블도 이제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사타 케이블도 고급스러워. 네, 이렇게 보시면 사타 케이블도 일반적인 케이블 형태가 아니라 슬리빙 처리된 마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소를 느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GB 연장 케이블이라든지 뭐 M.2 나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파츠가 있습니다. 이제 IO 실드를 따로 제공한다는 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이런저런 고급형 보드를 보면 대부분은 이런 IO 실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제공을 합니다. 애초에 이 보드가 오버클럭 특화 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라든지 백 플레이트, 그리고 이제 어떤 완성된 하나의 강력한 외형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최대한 가볍게 거추장스러운 건 걷어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벤츠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IO 실드를 따로 하는 네. 이유가 뭐예요? 오버클럭커 네. 할 때 네. 장점이 있나요? 아, IO 실드가 없는 장점이 있느냐? 사실 IO 실드가 그 부착되지 않음으로써 얻는 장점보다는 사실 이제 LN2, 즉 액화질소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기판 외에는 모든 게 그냥 거추장스러워요.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커버브나 그런 걸 탈거를 할 때 뭔가 부피가 큰 그런 형태보다는 그냥 IO 실드를 애초에 원하면 장착하고 원하지 않으면 뗄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작된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IO 실드가 없다고 해서 오버클럭이 더 잘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특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인 만큼 보드 자체에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러스 Z790 타키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일단 여러분 디자인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Z690 타키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열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 똑같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히트싱크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왜 이렇게 히트싱크가 클까요? 그만큼 온도를 잘 잡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IO 실드가 기본적으로 통합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IO 실드를 끼우지 않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노출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를 상상하면은 사실 어떤 전면부의 베이스 플레이트라든지 백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튼실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PCB 표면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만큼 기능성과 편의성에 집중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면을 봐도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없어요. 네, 백플레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이펙스나 혹은 타키온 이런 오버클럭 특화 보드를 액화질소 오버클럭커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사용자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백플레이트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이게 사실 백플레이트가 있는 게 편합니다. 손가락에 구멍 뚫릴 일도 없고, 네, 그냥 옷 같은 거 부딪혔을 때 이제 실밥이 트어질 염려도 없으니까 테스터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플레이트를 기본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벤치님, 네네. 혹시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오버클럭이 더 잘 되나요? 아,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네. 아, 이것도 아까 질문이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백플레이트랑 오버클럭이랑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드가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인 만큼 강력하게 좀 익스트림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액화질소 오버클럭커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좀 제외를 했다. 아,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 보면 이제 고급형 세단이 있고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뭐 좌석도 두 개밖에 없고, 또는 뒷좌석이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어떤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라든지 스피드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폼팩터를 보면은 전통적인 형태의 ATX 폼팩터보다 조금 더 가로로 확장된 이 ATX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옆에 보시면 메인보드 커넥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역자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협소한 케이스를 사용할 때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호환성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가 굉장히 거대한데 반해서 메모리 슬롯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메모리 슬롯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스펙상 8333MHz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64GB까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오버클럭 특화 보드를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왜 이런 비싼 보드가 메모리 슬롯이 두 개밖에 없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CPU와 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현재의 기술과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텔 13세대 같은 경우, 물론 라이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듀얼 채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듀얼 채널이라는 거는 이 메모리가 하나의 채널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채널로 작동함으로써 두 배의 대역폭을 확보한다 그런 뜻인데, 메모리 슬롯이 4개가 되면은 하나의 채널에서 담당하는 메모리가 두 개가 되죠. 그것보다는 하나의 채널에서 하나의 메모리를 꼽아주는 게 어떤 메모리의 레이턴시라든지 또는 조금 더 높은 클록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조가 단순할수록 변수가 적을수록
조금 더 높은 성능과 구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보드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메모리 용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메모리 클럭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이 두 개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오시트카 보드인 만큼 뭐가 되게 많아. 막 스위치도 많고 온보드 스위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상단에는 시스템을 부팅함에 있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이제 Q코드가 있습니다. 뭐 디버그 LED라고도 하고 또는 뭐 Q코드 LED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는 네,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은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셋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CMOS 클리어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강제 리셋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온보드 스위치 상으로도 네, P코어 에클록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단부에 그 위에는 전원 스위치고 가장 하단부에는 이제 림프 버튼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록이나 전압을 설정해서 부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패가 됐을 때 아, 원래 설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내가 너무 까불었다. 그런 판단이 들 때에는 이 림프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은 본래의 기본 설정과 안전 모드 개념으로 다시 세팅을 초기화해서 부팅을 해주기 때문에 오버클럭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막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이 스위치들이 뭐냐면 뭐 듀얼 바이오스를 사용할 건지 또는 그러한 모드를 애초에 비활성화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뭐 USB 포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핀 전원 커넥터가 상단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케이블 꽂으실 때도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좀 단순화된 그런 형태를 취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사타 포트는 4개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 보드는 오버클럭 특화 보드라서 뭔가 풍부한 확장성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가볼게요. 네, 하단에는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우리가 늘상 봐왔던 뭐 USB 헤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LED, 네, RGB LED 헤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또 USB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LED, 그 RGB LED 단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우리가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로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 슬롯, 딤 슬롯 우측에 있는 이 영역에 오버클럭 관련 기능이 상당히 모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CPU 보조 전원 단자도 금속 실딩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8핀 단자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PCI 슬롯을 보면 확실히 이제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게 또 돋보이죠. 뭐냐면 지금 보시면 PCI 슬롯이 총 3개입니다. 그 중에 상단에 2개는 PCI 5.0 슬롯이고요. 하단은 3.0 슬롯인데 이 5.0 슬롯은 사실상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되잖아요. 요새 그래픽카드는 뭐 워낙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속 실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타 보드 대비 상당히 두껍고 튼튼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에서는 뭐 울트라 듀라블 SMD 슬롯이다 뭐 이렇게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레치 기능이 있어서 이 걸쇠가 살짝 연장된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힘들게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된 형태로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편리한 방법이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이제 고가형 보드 보면 우측에 이제 버튼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방식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벤츠님. 네.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곳이 PCI 5.0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40 시리즈는 5.0으로 구동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보드에 장착된 PCI 슬롯에서 5.0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 실제 그래픽카드가 5.0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PCI 5.0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당 그래픽카드가 인터페이스를 5.0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RTX 40 시리즈나 또는 라디언 7000 시리즈는 아직까지는 그 PCI 방식이 4.0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 장착된 어떤 모체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를 위해서 기간 산업의 개념으로서 PCI 5.0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장착할 네. 수 있는 PCI 5.0 제품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게임용 그래픽카드는 4.0이 한 개입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0 보드 샀다고 그래픽카드 꽂았을 때 5.0으로 작동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상단의 5.0은 네,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PCI 3.0인데 살짝 이런 실링 처리가 조금 더 간소화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PCI 슬롯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M.2 슬롯도 봐야 되는데 M.2 슬롯은 지금 이제 히트싱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분해해서 설명드릴게요. 온보드 상의 M.2 슬롯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M.2 슬롯은 5.0이 아니라 네, 4.0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0밖에 지원을 안 해요. 자, M.2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의 이제 IO 포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IO 포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O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상단부터 볼 텐데 오른쪽에는 이제 Q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손쉽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볼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CPU 그래픽카드 그런 거 다 장착하지 않고도 네, 최소한의 전원을 연결해서 바로 USB 포트를 통해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네, 키보드 마우스 연결을 위한 PS2 포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되게 옛날부터 사용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죠. 벤츠님, 네네. 옛날에 쓰던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 옛날 거 왜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옛날 거죠.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부터 이 PS2 포트가 존재했는데, 이런 오버클럭 특화 보드에는 이런 PS2 포트가 왕왕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버클럭 하신 분들은 CPU나 그래픽카드의 어떤 최대한의 클럭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는 사실 이제 방해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키보드 마우스의 어떤 USB 포트 그런 것들은 USB 컨트롤러의 지배를 받고, USB 컨트롤러는 또 드라이버의 지배를 받고, 또 드라이버를 관장하는 OS, CPU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결국 변수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또는 오류라든지 이런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PS2 포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 직결적이고 기계적인 우선순위를 높게 컴퓨터에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입력 전용 포트라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꽂기만 하면은 뭔가 OS 변수나 USB 컨트롤러의 변수를 받지 않고 그냥 별다른 오류 없이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기업체가 있으면 사장이 있고 뭐 그 사장 아래에 뭐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또 부서장이 있고 부서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적인 어떤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USB 포트는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마우스 포인트 하나 움직이려고 뭐 부서장한테 결제를 받고 또 부서장은 임원한테 결제를 받고 또 임원은 사장한테 결제를 받고 이런 형식이라면, 이 PS2 포트는 마치 사장 옆에 붙어있는 비서 같은 거야. 그냥 이 비서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 바로 사장이랑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오버클럭을 위한 변수로서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오버클럭 특화 보드는 PS2 포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는 이제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3.2 Gen 1 포트가 있네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Gen2 포트 2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포트. 그 다음에 이제 HDMI 포트, 내장 출력을 위한 HDMI 포트가 있고, 와이파이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이 있고, 네, 램 포트도 있어요. 2.5기가비트.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Type-C 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USB 3.2 Gen 2x2 가장 대역폭이 높은 Type-C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포트가 위치하고 있네요. 네, 확실히 IO 실드가 이제 분리된 상태니까 좀 휑해 보이긴 한데, 네, 오버클럭 특화 보드니까 그런 특성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로스 보드 하면은 이제 강력하고 튼실한 그런 외형이 돋보이는데, 조금 더 헐벗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원부 히트싱크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전원본도 자체는 상당히 낮게 측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히트싱크를 모두 분리해서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먼저 M.2부터 살펴볼게요. 이 보드상에 M.2 4개가 이렇게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써멀패드는 이렇게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M.2 히트싱크인데 이렇게 다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제 요새 보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M.2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히트싱크를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잘한 나사들이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낙하 방지 나사라는 구조를 많이 꾀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히트싱크의 이제 끝에 이렇게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리 드라이버를 돌려도 해제를 해도 나사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좀 오른쪽 부분에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분해된 나사거든요. 그 위쪽에도 그렇고 아래쪽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오버클럭 특화 보드라고 해도 이런 편의성 부분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구성을 취한 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오버클럭 특화 보드가 뭐 저렴한 보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제 양면 서울 패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의 어떤 용량도 충분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온도 부분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전원부는 제가 이제 히트싱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원래 히트싱크는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히트싱크 안쪽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를 이제 항상 볼 때 좀 칭찬하는 부분이, 뭐 사실 이게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써멀패드가 초크랑 맞닿는 써멀패드도 이제 허투루 배치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초크의 전체 면적을 잘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점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히트파이프 쪽에는 모스펫과 맞닿는 그런 써멀패드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게가 있고 히트파이프도 두꺼워서 이 전원부 온도 역시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은지님, 네. 전원부에 히트파이프를 네. 넣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있죠. 히트파이프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은색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히트파이프거든요. 이게 왜 있냐, 이쪽에 있는 전원부 히트싱크랑 요 히트싱크랑 서로 열전도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단순히 열원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그 열원이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열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크면은 그 퍼뜨리는 과정에서 열 그 효율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 전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에 히트파이프라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가진 이런 매개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가형 보드에는 이런 히트파이프가 생략된 경우가 많고, 고가형 보드에는 히트파이프를 뭐 한 개 내지 두 개, 뭐 많으면 뭐 세 개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히트파이프는 예전에 그 그래픽카드나 CPU 쿨러를 만들 때 히트파이프가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이프는 공랭 쿨러의 어떤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셔널한 그런 기능이었는데, 요새 고가형 보드는 다 히트파이프를 채용하고 있죠. 한마디로 열 전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을 쉽게 뺏기 위해서 이런 걸 장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히트싱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전원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일단 이 전원부 페이지 수는 15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개념으로 각 영역을 나누긴 하는데, 오롯이 CPU에 할당되는 페이지 수는 총 15페이지고요. 그 CPU 페이지에서 1페이지당 MOSFET의 출력은 105A입니다. 105A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의 오버클럭을 할 때 전압을 높이고 그런 고전력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원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고급형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탄탈륨 커패시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할 때 어떤 전기적 특성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전원부 페이지까지 이제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퀘이사 존에서 Z790 타키온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인텔 코어 i9 13900K를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을 장착했습니다. 먼저 부스트 클록을 좀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설정이랑 5.6기가 오버클럭 설정을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블렌더를 구동할 때 5.5기가를 칼같이 아주 잘 지켜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OC 세팅은 뭐 당연하게도 5.6기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버펑크 구동 시의 클록인데요. 기존의 블렌더 구동 시와 마찬가지로 기본
상태에서도 클럽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어떨까요? 소비 전력은 기본 상태에서 블렌더 구동 시 268.5W, 그리고 이제 게임 구동 시에는 154W를 기록했고, 5.6기가 오버에서는 블렌더 구동 시 303W, 게임 구동 시에는 비슷한 152.5W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각 전원부 센서부에 센서를 장착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기본 설정에서 상당히 놀라운 전원부 온도가 나왔습니다. 최고 5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온도를 보여줬고, 오버클록을 진행해도 최고 온도가 51.6도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전원부 발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M.2 슬롯별로 SSD의 컨트롤러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86도, 최고 94도를 기록했는데, 히트싱크를 장착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온도를 보면 상단에 있는 슬롯들은 진짜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평균 56도에서 58도를 기록했고, 최고 온도는 61도에서 62도를 기록했는데, 3, 4번 슬롯은 그거보다 소폭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팅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Z790 어러스 타키오는 대조군 중에서는 가장 느린 22.6초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드별로 그 시간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팅 속도가 줄어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의 Z790 어러스 타케온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오버클럭 특화 보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드와는 좀 다른 구성들이 있죠. 이렇게 비싼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슬롯이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PCB도 상당히 넓습니다. E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PCB 표면에 이렇게 막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일반적인 오버클럭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LN2 오버클럭커를 위한 특별한 기능과 편의성, 그런데 초점을 맞춘 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 그리고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라면은, 이 타키온 보드가 경쟁사보다 아직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인지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기가바이트가 이제 SOC라는 브랜드로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보드 상에서도 오버클럭 특화 보드를 이제 쭉 내고 있다가, Z590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오버클럭 특화 타키온 보드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오버클럭 특화 보드는 경쟁사에서 이미 굉장히 공고한 브랜드 입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차별화되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아무리 오버클럭 특화 보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유저의 니즈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Z690 타키온하고 너무 재탕을 가진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 실드나 혹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M.2 나사에서 낙하 방지용 나사가 적용되지 않다는 점,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 조금 더 상품성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광범위한 유저분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Z790 어러스 타키온과 함께한 벤치 매뉴얼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 더 흥미로운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